둘, 셋! 라이존 안녕하세요, 원효덕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가요대 왔는데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잘했어요. 밥이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같이 먹었잖아요. 아 맞네, 오리고기 먹었네 우리. 먹었어? 오리고기 먹었어. 형 안 먹는다고 했잖아.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온 만큼 메달은 못 가져가겠지만 금메달이라도 가져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또 안 다치게 안 다치는 게 중요한 하는 동안 저희가 다치면 표시 다치니까 건강하게 합시다. 일단 씨름이랑 승부차기. 승부차기 뭐 달리기 달리기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피자 사랑하기 아니 그거 콩차기 승부차기 했나? 했어요.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 개 나왔는데 가장 기대되는 건 사실 씨름인데 네? 씨름이 가장 기대되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유가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일단은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옆 소문이에요. 소문이 참 빠르게 퍼졌네요. 씨름은요 화이팅. 승부차기는요 화이팅. 개주는요 화이팅. 새해 이제 저희가 아육대를 또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아육대를 나오면서 느꼈던 거는 늘 발전은 있지만 메달을 못 따요. 저 사실은 뭐 우승보다는 좀 사실 즐기러 온 것 같아요. 좀 더 운동에 대한 그냥 스포츠 정신으로 그냥 즐기러 오는 거죠. 나와서 형, 개주 첫 번째예요. 아 맞아요. 아 나는 first you, man. 근데 웃긴 거 얘기해줘요? 나 제일 많이 나가요 내가. 야! 나한 거 치고 내가 제일 많이 나갈 거야. 근데 개주는 한 번도 안 빠졌어. 에어리브가 안 나왔으면 끝이야. 아 오케이. 아 미안. 야, 그래, 우리 둘은 에어리브가 안 나왔다. 에어리브 영상 한번 넣으세요. 쭉. 빼빼빼빼 오랜만에. 야, 얘 은근히 안무 잘 기억한다. 이게 열심히 하신 거야. 일단 이번에 저희가 또 온앤오프가 이번에 또 새로운 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열정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형 뭐 먹어요? 김밥. 전 오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오늘 또 응원단장 최선을 다해서 저랑 표수들이 같이 응원을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쵸? 또 열심히 할 거예요. 고마워요. 저번에도 안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불 맛있어요? 아니 물도 있는데? 띠 하면서 바꿀걸요 하면 골키퍼 이번에 하면서 아예 처음이라 초등학교 때 빼고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오랜만이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매번 금메달을 딴 적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해서 금메달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꿀을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까지 잘 못 먹고요.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아, 승부차기. 아, 목표는 전부 다 넣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 네 방금은요 저희가 승부차기를 하기 위해서 크로마키 촬영인가요? 네 그걸 하고 왔어요. 저희 중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MK한테 좀 걸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골대에서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다 막아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제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공을 안 잡아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또 하면 뚝딱 잘하죠. 구석으로 뭐라 쳐주세요. 감으로 저는 이제 때려버리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 공이 딱딱하더라고. 아니야, 그 정도면 잘 찾는 거야. 그래? 응. 걔 원래 그렇게 딱딱해? 그 정도 딱딱한 건 아니야. 그래? 응. 그럼 푹신푹신해야지 그게 잘 찾잖아. 그건 그래. 그거보다 더 푹신한 축구공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 정도는 나쁘진 않아.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뭐 열심히 골을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응원 단장으로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 MK가 슛을 막고 다른 멤버들이 불꽃을 쏴서 골을 넣는 때까지 파이팅! 파이팅! 얍! 네, 이제 저희 승부차기 하러 갑니다. 그냥 되네요. 어떤 결과를 낳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파이팅!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떨려요. 매번 해본 것들은 두 번째 하면 안 떨리는데 좀 떨리네요. 우리 워밍업프가 첫 경기 승부차기 나갑니다. 오늘의 대표 골키퍼는 네. MK씨고요. 네,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뒤락 아 센스 없네. 요즘에 누가 그렇게 되냐. 이거 펴줘야지. 심심해. 길게요. 사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서. 근데 그래도 원래 나갔던 지라 그래도 저번에 연습했을 때는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그래도 안 다치게 정정당당하게 게임하고 이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즐기다 내려오겠습니다. 파이팅. 좋은이라기보다 올라가면은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든다를 한 거예요. 한 100번 정도 한 거예요. 일단 밥을 먹고 또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영이 아 좀 네. 아,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질 수도 있고 일단 그래도 한 며칠 어떤 기술이나 약간 그런 대처법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빨리빨리 머리를 이제 쓰면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투는 또 이게 몸 중심을 잘 쓰기 때문에 또 씨름하면은 그 공식 있거든요. 그걸 잘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있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가 좋더라고요. 준비는 말이에요. 일단 유토와 재영이가 잘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업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름을 했을 때 제가 그래도 유토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유토가 생각보다 잘해요. 제가 졌어요. 유토한테. 제가 유토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두 친구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저는 일단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세 번째로 출전을 하는데 마지막이 전데 만약에 두 친구가 앞에서 두 번 다 져버리면 저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운 거를 좀 써보고 보고 내려오고 싶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서퍼를 잡고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저는 오늘 멤버들의 가능성과 열정을 다시 한번 봤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화 뭐 멤버들에게 경기 전에 많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열정을 또 심어줬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의 모토는 저희 아역대 모토는 참가의 의의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했으니까 우리 멤버들 수고했고요. 메달이 당하 아니에요. 오늘은 메달보단 값진 열정과 팬들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즐겁게 마지막까지 즐거운 추억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 또 이제 걸 저희 항상 아육대를 오면은 마지막 종목 개주가 남아있죠. 400m 개주죠. 근데 저희 항상 400m 하면은 이렇게 셋은 이제 고정인데 네. 이제 또 효진이 형에서 MK 형이 바뀌었네. 사실 그 전에는 효진이 형인데 그 전에는 또 MK 형 했었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그거 알 거예요. MK 근데 근데 그분에 대해서 배움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안 그래도 아까 영상 따로 찍었는데 아웃라인으로 돌았던 실수는 이번 기회로 한번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죠. 파이팅. 오늘 기회랑 만회해보겠다. 제발 이번에 MK가 기회를 만회하면서 저희에게 조그만한 운이 있다면 오늘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 올라갔어요. 네. 네. 또 오늘 첫 번째가 네. 이분이에요. 저 저번에도 첫 번째 순서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라인만 잘 타면 잘 타면 돼서 자, 순서대로 손들어볼까? 첫 번째 나, 두 번째 나. 뭐야? 나 두 번째 아니에요? 형 마지막.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형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응. 마지막 화이팅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웃라인으로 돌았던 실수는 이번 기회로 한번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육대가 끝이 났습니다! 빼요! 400m 개주 오늘 마무리로 또 이렇게 오늘 아육대도 마치게 되었는데요. 뭔가 새로운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저희 또 오늘 선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종목들도 다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또 2020년의 추석 특집엔 또 저희들 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에 정말 여러분들 새해가 많이 목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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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안녕. 안녕.